정말 이름 걸고 추천하고 싶은 아랑 꿀템.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쓴다, 새로 발견해서 너무 잘 쓰는 꿀템은요, 내가 요즘 피부가 예민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몰랑이 분들, 저 요즘에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 어떤 고민에도 얘를 단 한 번만 써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나만 알긴 억울하다. 우리 몰랑이 분들 대체하려고 했는데 대체 불가능, 떠나갔다가 다시 빻고 돌아온 저의 꿀템입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름 걸고 추천할게요 제품들을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초류 위주로 클렌징 제품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정말 잘 쓰는 꿀템들을 소개했는데, 그때 몰랑이 분들이 댓글로 재밌다고 남겨주기도 했는데 오히려 제 친구들이 더 재밌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야, 아랑아, 너가 눈가리가 돌았다고 영상에서 진심이 너무나도 보인다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너무 신난 나머지 이번에도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도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정말 이름 걸고 추천하고 싶은 아랑 꿀템을 소개해 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라섹을 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 이 상처가 낫는 중이라서 그런지 제가 카메라를 찍는데 카메라 옆에 있는 내 화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살짝 초점이 안 맞더라도 제가 초점을 못 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아랑 꿀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쓴다, 새로 발견해서 너무 잘 쓰는 꿀템은요, 뚜둔뚜둔, 제나벨의 PDRN 리주비네이팅 크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생크림 리뷰할 때도 이 제품 진짜 휘뚜루마뚜루 쓰기 너무 좋아요, 모든 피부가 써도 괜찮아요 리뷰를 했는데, 거기 댓글도 많이 달리기도 하고 몰랑이 분들이 서로 재생크림 영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랑 피부로 꼽았었던 게 이 제나벨인데, 이 제나벨은 피부과에 입점을 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중에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피부과 입점 브랜드라고 알고 있고,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에 PDRN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PDRN이 원래는 피부 피부과에서 연어주사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시술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 원료로 쓰이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고, 저도 이 성분을 알게 된 게 이제 얼마 전에 화장품 원료 박람회, 화장품 박람회 가가지고 이제 약간 신상 성분들이 뭔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PDRN이라는 성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어떤 성분이냐면 이 인체의 DNA랑 굉장히 비슷한 유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 자체가 인체랑 비슷하다 보니까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주면서 상처 회복에도 좋고 이제 피부를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해요. 제품 사용해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로션 같은 제형감이거든요. 진짜 물띠 묽은 로션? 마무리감도 괜찮고 화장하기 전에 쓰기에도 괜찮고, 저는 나이트 케어 단계 뭐 어떤 거랑 써도 부딪히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 잘 쓰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VT의 리들샷이잖아요. 이 VT의 리들샷이 MTS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바르는 디바이스 같은 거예요. 약간 그 메디큐브 에어샷을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무튼 요 VT 제품이랑 재생크림이랑 같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요 두 가지의 꿀조합으로 잘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요즘 피부가 예민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요거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아까 조금 전에 살짝 보여드리긴 했어. 몰랑이 분들, 저 요즘에 사랑에 빠졌잖아요, VT한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이 제품 단 한 번 협찬이나 뭔가 광고 이런 것도 받지 않고 정말 리얼 진짜 비트 쪼개가면서 제가 막 억울해가지고 영업하는 제품이거든요. 처음 이 제품 살 때만 해도 저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아,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피부결, 움푹움푹 파인 피부, 모공,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화농성, 여드름, 그 어떤 고민에도 얘를 단 한 번만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 언니가 약간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눈초리를 봐도 괜찮아요. 근데 단 한 번만 써봤으면 좋겠어요. 써봤던 화장품 중에서는 약간 화장품 영역을 넘어선 느낌으로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도 한 번쯤은, 진짜 딱 한 번쯤은, 아니 한 번 써보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 정도로 정말 만족스럽고 자신 있다 보니까 써봤으면 좋겠어. 약간 나만 알긴 억울하다,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를 하는 제품이고요. 이게 애칭으로는 바
바르는 디바이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메디큐브 에어샷이 모공을 약간 조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 더하기 울퉁불퉁한 피부, 화농성에도 써도 되고 여드름 피부 써도 되고 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막 모든 고민에 다 적합한 그런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가 뭐랑 비슷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냥 이 리들샷을 리들샷 자체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100, 300, 700 다 써주고 있는데 제가 쓴 지는 그래도 지금 한 3달 정도 넘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은 아직까지 저한테 조금 어렵기는 해요. 100은 데일리템으로 매일매일 쓰기에 좋다 보니까 저한테는 100이 가장 무난했고요. 물랑이 분들 중에서 쓰다 보면 약간 금방 300으로 넘어갈 거예요. 저도 300은 금방 넘어왔거든요. 300은 움푹움푹 파인 피부결, 약간 모공결이 고르지 않거나 뭔가 피부 짜가지고 흉이 약간 움푹움푹 파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채워주는데 괜찮아요. 700은 피부 자생력을 높여줘요.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자생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마스터 끝판왕, 보스몹 같은 느낌은 70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저도 주변 친구들이 요즘 저한테 만나면 리들샷 리뷰도 진짜 많이 해주고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분들도 만나면 아랑님이 영업해준 그 리들샷 저희도 궁금해서 사봤는데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제품 구매할 때 상세 페이지를 진짜 정독해서 다 읽었거든요. 주의사항, 어떤 거 같이 쓰면 안 되는지, 이 제품 어떤 효능이 있는지 다 봤다 보니까 물랑이 분들도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상세 페이지 진짜 꼭 정독해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게 부딪히는 성분이 일절 없어요. 레티놀, 레티날, 비타민C, 히알루론산, 재생크림, 보습크림, 영양크림, 저는 뭐 글루타치온 다 같이 써도 돼요. 오히려 같이 쓰면 게이드 완전 꿀조화. 이 뒤에 쓰는 기능성 제품을 약간 극대화시켜주다 보니까 같이 썼을 때 시너지 뒤집어진다. 기절이다 기절. 난리 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VT 리들샷이랑 요 재생크림이랑 꿀조합으로 잘 써주다 보니까 물랑이 분들도 꿀조합으로 써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꿀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VT 리들샷 쓰다 보면 상세 페이지에서는 스킨케어 가장 첫 단계에서 써주라고 하는데 저는 첫 단계에서 쓰면 수분감이 아예 없다 보니까 조금 예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은 보습 토너 패드랑 같이 써주면 오히려 드랍파. 그러면서도 피부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지다 보니까 저는 항상 꿀조합으로 써주는 게 아드망의 모이스처 패드, 거기에 100이랑 300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생크림 써주거나 나츠 샌딜라스카 이런 거 같이 써주거든요. 이렇게 썼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이 꿀조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여러분 잊지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는데 또 왔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꿀템을 알려드릴게요. 짜잔. 우리 물랑이분들 대체하려고 했는데 대체 불가능. 떠나갔다가 다시 빠꾸 돌아온 저의 꿀템입니다. 이니스프리 블랙티 유즈 인헨싱 앰플 마스크팩. 근데 여러분 저는 구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올해 2월쯤에 기획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너무 저렴한 나머지 제가 이니스프리 블랙티 마스크팩을 한 박스를 박스를 제가 쟁여놨다 보니까 아무리 써도 써도 줄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딱 3장 남아서 저는 이 3장 다 쓰면 이제 또 새로운 리뉴얼된 제품도 구매를 해보려고요. 제가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 마스크팩 크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서 탑2를 꼽아본다고 한다면 앰플이랑 마스크팩 이 둘은 찐이다. 이니스프리의 실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서 좋아하는 제품인데 저는 오히려 갈색병보다 훨씬 더 만족도는 높았어요. 저희 회사에 있는 매니저님이랑 얘기하다가도 제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못 읽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매니저님도 그쵸 이니스프리 블랙티는 대체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랑이 분들 중에서도 이거보다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거든요. 딱 지금 가을철이 돌아오다 보니까 다시 인습 아리 중이거든요. 또 물랑이 분들 중에서 피부가 건조하거나 탄력감이 없거나 요즘 피부결이 약간 훅 간 것 같다, 피부가 투명해지고 싶다, 피부 자체가 뭔가 맑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니스프리 블랙티 마스크팩 딱 한 장만 써보세요. 진짜 괜찮아서 저는 완전 강력 영업 추천하고 싶어요. 물랑이분들 여기까지 제가 이름 걸고 추천하는 송아랑템을 딱 세 개를 꼽아가지고 영업을 해봤는데요. 다시 소개하는 제품도 있고 요즘 새로 빠진 제품도 있고 오랜만에 보여드린 제품도 있는데 확실히 가을철이다 보니까 이 제품들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